또 이게 찍어보시면 사실 여기는 저희가 전기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주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탈취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저쪽으로 배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네. 여기 들어오시면 이건 항상 꽉 잠겨 있어요. 네. 이게 1차, 2차, 2차 이렇게 되거든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네, 네. 여기 이제 프리프트 구조는 저거랑 동일해요. 또 이거 이렇게 예. 이게 2차 예. 데미필터. 예. 여기 데미스터 필터는요, 이게 금속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유수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름하고 이런 것들. 이게 흐르게 되고, 요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청소해주면 되거든요. 이건 네. 세척을 해도 돼요. 아, 세척이 되는 세척을 완전히 마른 다음에, 물로, 아니면은 그 왜 주방에 후두 닦는 그런 그 용도에 기름을 좀 닦아주는 그런, 그런 세제를 써서 잘 말리신 다음에 다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한 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갈아 끼고 이걸 말릴 동안 한 벌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견적을 내드릴게요. 이게 유지 관리가 되셔야 돼요. 요거는 영구적이긴 해요. 근데 한 4, 5년 정도 써서 만약에 샀고 뭔가 생기면 그때 가셔도 되고요. 청소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예비적인 없는가 보세요? 예, 예비적인은 없어요. 그 요게 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예, 예. 예, 예. 예, 예. 작은 게 두 개. 밑에 건 똑같은 거. 예, 예.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게 1차, 요게 1차 이 데미스타 필터라고 하고요. 예, 예. 유지를 잡아주는 거. 이거 두 개 들어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프리필터라고 해서. 예, 예. 그러면 먼지를 많이 잡아줘요. 예, 예. 먼지를 걸러주는 거예요. 예. 얘는 저길 바꾸셔야 돼요. 필터는? 예, 한 3개월마다 해서 6개월 사이에.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방 배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화조 배기가 있거든요. 정화조 배기 하나하고 주방 배기. 주방 배기. 근데 얘는 정화조 배기는 사실 이런 길이 많이 낄 거는 많이 없을 없으니까.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주기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고, 가는 주기가요. 쟤는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후두에서 올라오는 기름 유수분이 많아가지고 많이 좀 쩔기는 해요. 예. 특히나 뭐 중식당에 들어온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자주 네.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설계는 정확하게 저희가 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불고기집이 하나 있고, 꼼장어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뭐, 그 양곱창집이 또 들어왔어요. 먼지나 연기나 다, 자기네들 후두 또 달아가지고 하면 나중에 배기가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아놓는 데가 있고, 흡입 하는 데. 그래서 사실 저 초창기 때 정확하게 해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주방 쪽은. 정화선은 아무 문제는 없더라고요. 주방 쪽은 연기가 더 많은 데들이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거는 이런 유수분 잡아주는 거를 훨씬 더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합 자체가 현재 초기 아마 틀게 되면은 예. 20 정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20부터? 예. 근데 이게 40, 50 올라가면 예. 이제 많이 압이 찼다는 거는 청소해도 예. 청소, 청소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교체하시거나 뭐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업 판단했을 때 예. 20 정도 차는데 20, 초기는 20이에요. 근데 이제 40에서 50 정도 차면은 예. 이게 많이 청소. 꽉 막혔다는 얘기니까 예. 청소를 예. 해주든지 그렇죠. 뭐 교체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예. 이건 항상 물이 안 들어가게 꽉 잠궈주셔야 되고요. 여기가 예, 예, 그렇죠. 예. 아, 그럼 그 이상 자동적으로 예. 알람이 오는 그렇죠, 그렇죠. 예. 알람이 올리면 히터를 점검해야 하는 뜻이 그렇죠, 예, 예. 압이 올리면. 그러면 이게 다 양치하지. 여기 보시면 있어요.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요게 소매 필터 엑스폴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엑스폴린 소매 필터에 카본 40개씩 들어있어요. 길이 보니까 한 짝씩 이거 갈아줘야 빼놨네. 카본이 사이드 있거든요. 예. 이 안에 이제 카본들이 들어가 있어요. 엑스폴이. 예. 예. 그래서 얘는 뭐냐면 흡착이나 냄새나 탈취 내용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예예.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된 관계니까. 예예. 이게 아마 저기 쪽에 한 단이 더 들어 있을 거예요. 안쪽. 아, 안에. 저 네. 네. 하나 더 들어 있죠. 이거 저 밀어 넣는 거니까 두 개씩. 이걸 두 개씩 해갖고 두 단씩 해서 숫자 세 보시면 3, 4,
40개? 20개?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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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40개. 이건 뭐 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는, 얘는 한 1년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인데, 수명이. 예. 근데 정화조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아. 근데 쟤는 꼭 이, 여기 저희가 적어드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규격, 예. 보통 때 한 거고, 좀 더 오염도가 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람이 울린다 그러면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때 교체해 주세요. 근데 이거 육안으로 택하면 얘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압으로 판단해요. 압으로? 네, 압으로. 여기 해주시니까. 아, 그럼 네. 이 압이랑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자동 제어로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압은 전혀 안 보고요. 차압만요. 네, 차압만요. 그렇죠, 차압이에요. 네. 알람이 울린다는 건 이 차압 기준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압이면 차압은 이 압이 걸린다. 아니, 전체 다 걸려요. 전체 다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네. 전단하고 후단하고에서 그렇죠. 전단이랑 후단이랑 전단이 전체... 앞에 네, 요 앞에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네, 이쪽 네. 뒤쪽에 후단에 하나 저기 타고 있는 후단 뒤도 하나 후보하고 뒤에 보면 꽂혀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가끔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꽉 잠궈 주셔야 되는데 안 잠그거나 주름이 스며들거든요. 스며들면 얘는 수명이 또 저하되니까 가능하면 꽉 잠궈주시고 네. 올라오실 일은 없어요. 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벌에다 이게 80개니까 40개잖아요. 40개, 40개, 80개가 들어있어야 맞는 거예요. 기계는 두 개는 똑같아요. 통합은 좀 작은데, 다르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먼지나 냄새나 여기서 두 번 걸르고 나가는데 첫째는 아마 이 앞에 철망에 데미스타의 그게 아마 드림 쪽으로 기름이 흘러나온다, 배인다 열어보시면 지금은 그 약간 은색이시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까만색도 내시거나 아주 쩔어서 커피가 아주 썰어있는 그런 모양이 되거나 그 집에서 그 주방으로 그러니까 집안에 네. 주방으로 네. 똑같이 끈적거리는 거예요. 숨는 거죠. 근데 저기는 한 3개월 네, 근데 얘는 3개월인데 한번 알람 울리면 부셔요. 그러면 네. 주기가 아마 있으실 것도 있고 아니면 빨라지거나 아니면 3개월 후에 한번 열어보면 아예 어느 게 사겠다 그렇죠. 네. 자주 열지도 않고 네, 바쁘신데 알람이 울리면 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알람들이 자꾸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아 그럼 얘네가 이제 수명이 아. 짧아지는구나 빨라지면 알람 울렸을 때 거기다 그냥 뭐야 알람 이거 스톱하고 리셋 눌러서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지? 이건 상관은 없어요. 리셋해서 또 알람 울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리셋 하더라도요. 네. 어차피 그 알람은 리셋이라는 자체는 알람이 순간적으로 잠깐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뭐 닦든지 해서 공기 잘 통과를 하려면 리셋을 시켜야지. 거기서 리셋 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네, 어차피 또 갈고 울리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뱀이나 먼저 한 걸로 구매해 놓으시면은 그걸 돌아가시면 하면 되는 거니까 말리고 해서 돌리고 또 저쪽 거는 한 번은 또 돌려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미리 제가 다 집어넣고 인수인계를 할 때 했어야지. 근데 금액이 올라가죠. 만약에 금액이 꽤 하는 거예요. 뽑아드리고요. 이게 대체. 한번 저기 내봐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때는 네. 오늘 예비품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르겠지. 근데 이런 거 좀 네. 중요한 거는 하나 정도 예비품을 해놓고 해줘야지.
그게요. 또 보니까 이제 편역마다 틀려요. 소장님들이나 또 인승계 준소장님 계시고 진짜 관리 준소장님 계신데 나중에 보면 또 다시 저희가 오게 되니까 언제 연락 주시면 그때 해야지 또 갖다 놔도 누가 쳐다본 거 있지. 그럼요. 잊어버리고 이게 한번 알람이 울리고 나서 아 뭘 해야겠다 와야지 그때 업무 배우고 하는 거지. 그렇죠. 별로 안 된다는 건데 잘 말씀하시고 예, 알람이 울렸다는 거는 막 정말 높게 잡지 않으셔도 살짝 그 건치에 잡으시니까 그때 연락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발생하면은